안녕하십니까. 한국어 강좌를 담당한 장혜심입니다. 제가 한국어를 강좌를 담당하게 된 거는 3주 전인가요? 준비 모임을 했을 때 준장님께서 이번에는 그 UMS 대학에서 한국어에 대해서 한국어의 그 창제 원리와 또 발전 과정과 한국의 한국어가 퍼짐으로써 성서를 통해서 퍼짐으로써 그런 역할, 성서의 역할, 또 한국어의 필요성 그런 거를 한다 하길래 그러고 나서 한국어 수업을 잠깐 할 계획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사실 제가 자원했습니다. 제가 한국어 수업 좀 하겠습니다라고 자원을 했어요. 자원을 하게 된 이유는 제가 외국에 좀 있을 때 한 3년 동안을 한글 학교에서 3년 동안 봉사를 했었고 그리고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라는 그런 공부를 좀 했었어요. 그래서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자원을 했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영어로 해야 되는 수업이더라고요. 그때부터 이 불안감이 굉장히 엄습했습니다. 한국어로 하는 수업이면 좀 하겠는데 영어로 수업을 하게 돼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굉장히 긴장과 불안이 굉장히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못한다고 말을 해야 되겠다 하고 카톡을 치려고 그러면 또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막 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영화에서 보니까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나 그 생각이 딱 나면서 야 내가 돈이 없지 자존심을 이렇게 무너뜨리면 안 되는데 그동안 또 몇 번 가서 몇 번 또 이렇게 영어도 써봤고 잘난 척을 했는데 못한다 그러면 이게 뭔가 그래서 굉장히 창피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그 일을 맡고서 이 수업을 준비하는데 정말 말이 없어지더라고요. 이걸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 좀 봐주세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교환 좀 내려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나님과 계속 하나님께 붙들린 정말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뭐 교보문고도 가고 알라딘도 가고 해도 또 볼만한 책은 딱 카바가 안 쓰여져서 펼칠 수 없게 해놓고 그래서 그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했습니다. 너 저의 영어 수준이라 해봐야 저는 사실 서바이벌 잉글리시입니다. 뭐 제가 뭐 주부로 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무슨 영어를 이렇게 잘하겠어요. 제가 주로 하는 영어는 그 마트에 가서 물건을 깎는 영어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집을 고를 때 렌트를 고를 때 렌트비를 좀 깎는 그 기술의 영어와 그 잔디를 깎으러 오시는 분한테 좀 흥정을 해줄 건 깎는 정도의 그런 영어밖에 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어를 바탕으로 그 하나하나 해 나갔습니다. 그날 이제 UMS 대학에 도착을 해서 교실을 들어갔는데 제 예상은 저는 여기 아둘람이나 여기 미스바 정도의 크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교실이 그랬는데 교실이 계단식 교실에 완전 4,500명 들어가는 큰 교실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그렇게 큰 교실을 처음 봤어요. 큰 교실에 이렇게 마치 연세대 야외 음악당 정도의 그런 것을 그대로 실내로 모여온 갖다 놓은 그런 교실이었어요. 더 불안했습니다. 야, 저길 어떻게 올라가나. 앞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 좌석이 절벽같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이렇게 조용히 앉아있고 긴장하고 불안해하니까 어떤 청년이 저한테 굉장히 조용히 다가왔어요. 지사님 불안하시죠? 기도해드릴게요. 기도해줬어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또 딴 청년이 와서 집사님 힘드시죠? 근데 그 청년이 저에게 어깨를 빌려주셨으면 기대세요 집사님. 그래서 좀 기대고 있었어요. 그래서 좀 안정이 되나 했는데 전혀 안정은 안 되더라고요. 그냥 계속 불안했어요. 불안해서 4시간대에 딱 달려고 하는데 그런데 정말 그 청년 둘의 그 힘이 저한테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 불안한 거는 계속 불안한데 어디서 그런 힘이 생기는지 이거 해야 된다. 이거 잘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 그리고 뒤를 보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또 무섭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잘해야 돼.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난다. 잘해야 된다. 하나님 힘주세요. 하나님 힘주세요. 근데 정말 힘이 생기더라고요. 안에서 할 수 있다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성령님이구나. 성령님 내 뒤에서 기도하실 거 제가 믿습니다 하고 강단에 올라갔습니다. 말만 안 꼬이면 되겠다. 침착하면 되겠다. 그래서 하나하나 제 머릿속에 있는 것을 메모를 풀어나갔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수업이 거의 끝나갈 때쯤 됐습니다. 마지막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무도 질문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질문하면 안 됩니다. 혹시 내가 좀 실수로
Anybody question?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발 하나님 제가 흥분하지 않게 주십시고 마지막 마무리를 깔끔하게 주십시오. 그런 마지막 기도를 정말 했습니다. 그래서 수업이 끝나자마자 바로 시야 에브리바디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아, 사실 지금도 제가 수업 어떻게 했는지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내려와서 되니까 목사님 뭐 잘했다 그러시고 뭐 학생들 청년 잘했다고 해주고 애들이 막 웃어주니까 아 내가 20분을 잘 보냈구나 잘 보냈구나 그 생각이지 지금도 정말 다시 하라 그러면 못할 것 같아요. 너무 떨려갖고 너 저의 발끝세포부터 머리세포가 다 일어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냥 청년들이 와서 집사님 최고 막 최고 이럴 때마다 정말 애들한테 너무 감사했어요. 진짜 아 그래 나의 실수를 이렇게 또 감싸주는 우리 교인들이 있기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구나 너무 감사했고 그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목사님 묵묵히 기도해 주시면서 또 우리 청년들 다 기도해 주면서 저를 끝까지 응원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믿어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아 그래서 이제 제 생각은 야 이건 한 번만 하고 두 번째부터 못하겠다. 이건 정말 힘든 수업이다. 일단 영어가 안 되니까요. 그래서 그랬는데 우리 또 준장 형제가 와가지고 주사님 간증 좀 해주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간증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간증 준비를 또 하려고 딱 연필을 들었는데 아, 무슨 말을 해야 되나 하고 막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 속에서는 다음에 한국 수업을 랩으로 해볼까? 뭐 이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막 오키토키요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키토키요 뭐 통통 뭐 거북선 통통 있잖아요. 뭐 다른 배들 통통 무너져라 통통 이걸 한국말로 바꿔볼까? 막 이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누군가가 또 강력한 기도를 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뭐 저는 진짜 이번 선교가 정말 기도가 이렇게 센지 다시 한번 증명하는 계기가 됐고요. 그냥 정말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주의 일하다가 천국 가는 그런 기쁨을 맛보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